마가복음에 보면요, 오늘 말씀 읽은 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 명은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나머지 아홉 명은 밑에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끙끙끙끙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꼭 그 심한 간질병 그 증상이 있었던 것처럼 막 거품을 내풀고 이를 갈고 그냥 막 그냥 푸득푸득하고, 아무튼요 자기 자녀가 그런 그 증상으로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통받을 때 이 부모의 입장은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실은 정말 나의 자식이 그런 병으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부모 심장은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만큼요, 진짜 그 아들을 위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아비가 바로 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디에 내 아들 병을 고칠 때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거기 다 가봤고요, 어떻게든지 이 아들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죠.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고 또 해야 되고 또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마 부모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냥 딱 이렇게 못 고친다, 이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는 혹시라도 뭐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뭐 이래도 못 먹고 저래도 먹는 거 그냥 먹고라도 죽으라고, 그냥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냥 먹여주십시오. 소화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먹여주시고, 그리고 혹시 구경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냥 기운 없어도 그냥 차에 실크라도 가갖고 그냥 보게라도 해주시고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진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70년대에 사실은요 70년대 때 그냥 몇백만 원 하는 거 사실 큰 돈이었잖아요. 그럼 몇백만 원 하는 구슬요 일주일이 뭘다 하고 있어요. 그냥 저 살려보겠다고 그냥 이거저거 그렇게 해서 제가 무당들한테도 얼마나 많이 밟혔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제가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죽으면 자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너 하나만 살려준다면 나도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도요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한 거라면 뭘 못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아 그날따라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의 제자들한테 이제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애원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전에도 주님께서요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들 주셔서 이미 이런 역사 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해서 분명히 그냥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안 나선 거예요. 안 나서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끙끙끙끙끙끙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요 막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쳐다보더니 막 쫓아가갖고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제가 예수님한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냥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정말 할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막 애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가요 바로 그냥 그 예수님한테 주여 나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정말 예수님 이거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약했음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한테도 믿음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조용히 예수님하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미 우리한테 그전에도 다 귀신 쫓아내고 그냥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은혜들을 우리한테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진짜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굉장히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 속에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진짜로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머리로는 믿는데요, 입으로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말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믿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그 끈질임과 인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100%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믿으니까 하면 다들 안 해올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기도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있죠? 누구는 기도할 시간이 넉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만남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1번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되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도요 다 할 거 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거 다 먼저 하고 그냥 나머지로 뭔가요 주의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도 그래요. 11조도 월급을 딱 받았어요. 어떨 때는요 월급이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 돈도 별로 없는데 여기서 11조를요 안 뛰어도 돈이 모자라는데 11조를 뛰면 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월급 받고 예 사는 사람들 진짜 있거든요. 그래 나는요 너무 어려워서 11조 뛸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11조가 모자라는데, 아니 안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11조까지 뛰면 난 진짜 돈 없어서요 난 못 살아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때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그때요 제일 먼저 11조 제일 먼저 이렇게 월급을 딱 받았으면 그 월급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11조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번 달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10만원이라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서 만원 11조 떼고 내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만원 내가 10만원 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거기서 감사원금도 뛰고 한번 그렇게 뛰어보세요. 나로 하여금 정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거지만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는 거 그냥 하나님 거나 내가 드리고 내가 그냥 모자라도 그냥 모자라겠다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요 희한하게요 진짜 희한하게 그 달에요 이렇게 저렇게 메꿔지고 채워지는 걸 하나님이 경험시키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요, 아우, 그 다음에 받자마자, 아우, 이거 해갖고 이것도 찌고 저것도 찌고, 어머, 세상에 돈이 이달에도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렇게 많이 났는데 뭐 11조는 생각도 못해. 자꾸 빵꾸나고요. 자꾸 어려운 일이 더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내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신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 여기 계시니까 옛날에 곽규성 목사님 아시죠? 프라이보의 곽규성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뉴욕에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거기서 같이 목사님 하셨어요. 목회하셨는데 그 곽규성 목사님은요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간증한 게 뭐였냐면 11조 간증하셨어요. 11조 간증. 그래서 11조 때문에 내가 빚갚았어요. 11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11조 간증만요. 그분은요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간증만 주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은 그 딸하고 그 사위가 그 목사님의 그 목회했던 그 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곽규성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빚더미에 올라앉아갖고요 정말 이래도 저래도 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예 그냥 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갖고 자기 보고도요 교회 가자 그러면서 11조 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해댔대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는 판국에 무슨 11조냐고 빚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11조냐고 미쳤냐고 그러면서 막 혼냈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11조 낼 생각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드려나보자. 응?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냥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요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가 어디서 방송하는지를 빚쟁이들이 다 알아가지고요 자기가 사례비를 이렇게 먼저 그 수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가니까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기가 11조를 띄웠대요. 그냥 11조를 뭐 믿음으로 띈 게 아니라 그냥 띄웠대요. 11조를 일단 띄웠는데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정해 있지도 않은 엉뚱한 곳에서 자꾸 자기 보고 와가지고요 뭘 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예정이 없는 거니까 빚쟁이들이 그걸 모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손에 돈이 들어왔고 돈을 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자기 손에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11조를 띄웠는데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정말 그러면서 자기한테 부어주시고 그러면서요 자기로 하여금 갚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그래서 자기가 정말 11조 때문에 자기는 빚 갚았고 11조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됐고 그래서 다 이제 해결이 됐는데 자기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 갚아주시면 주의 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를 자기가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혼내셨다고 하는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정신이 못 떠나더래요. 한국에 있었다가는 자기가 주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외국으로 그냥 가가지고 예 미국에서 예 신학하고 미국에서 목회생활 하시는데 그분이 집회 다니시면서 노상 매일 하셨던 얘기가 11조 간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 거를 챙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우시더라 그 간증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그런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제일 먼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죠? 새벽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에 했던 모든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새벽 예배 드리는 거지.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그냥 잠깐, 그냥 한 시간도 못 되갖고요. 한 시간이 뭐예요? 30분도 못 되갖고요. 바로바로 어머니들은 밥 해야 되고, 바로바로 30분도 안 돼서 교회가 썰렁하니 다 비고요. 그냥 목사님만 남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교회는 10분 안에 다 와. 10분 안에. 그냥 한 15분, 20분 있으면 그냥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냥 다 가고 그냥 자랑은 한 분 남아 계시고. 이런 교회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 새벽 기도했어요. 나 새벽 예배했어요. 이거 갖고 될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만나서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열려서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요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도거리를 갖고 있는데 그 기도를요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요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요 항상 체험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고 싶은데 통해지지 않는 거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문자 많이 하잖아요. 문자 보냈고 카톡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이 없어.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어? 내 문자를 씹었어? 어, 이러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문자 하나만 답이 없어도 정말 답답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려고요 벌써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안 올라온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데 있어서 예,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은요 죄의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맨날 회개하냐 막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맨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있죠? 매일매일 여러분 집에서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씻어요. 어저께 씻었다고 오늘 안 씻냐고요. 예, 아침에 세수했다고 해서 저녁 때 안 하느냐고요.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 때 또 씻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발 씻고 나갔는데 저녁 때요 발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발 또 씻어요. 어저께 분명히 머리 감았는데 글쎄 오늘 아침에 머리 또 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분명히 이빨 닦고 오늘 아침에도 닦고 다 닦았는데 저녁 때 또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이렇게 닦는 이유는요 내가 깨끗하려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닦았고 오늘 아침에 닦았다고 저녁 때 안 닦지 않아요. 여러분 있죠? 목욕탕에 가면 어떤 사람이 때가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목욕하는 사람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죠? 때 안 나와요.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쩌다가 정말 옛날에는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무슨 명절 때 이럴 때 그때가 목욕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일단 겉대를 밀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밀면 그때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있죠 목욕을 자주 하는데 왜 너무 때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래요 사람들이. 목욕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요 그분이요 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때가 나온다니까요. 하얀 때라도 자꾸 나와요. 여러분 있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면요 내가 이렇게 샤워하고 발을 딱 이렇게 땅바닥에 딱 닿는 순간부터 먼지가 묻어요. 그것처럼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뭐 주벌죄를 졌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내 안에요 죄의 요소들이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있죠? 사람이요 옆으로 이렇게 딱 쓰는 이거 한 뼘밖에 안 되잖아요. 이 안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진짜 깊어요. 있죠? 여러분 얇은 왜 파이 있죠? 얇은 파이. 얇은 파이가 그냥 이렇게 얇은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만 이렇게 하면 그냥 굉장히 얇은 밀가루로 막 이렇게 층이 된 것처럼요. 이 안이요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 이거 한 뼘밖에 안 되는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꿈틀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꿈틀거리는데요. 그 죄의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혹시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랄까 막 시커먼 물하고 아니 시커먼 그 까만 물감 막 고동색 물감 온갖 진한 물감을 다 짜갖고 섞어도요 그 죄의 색깔을 흉내내지 못해요. 얼마나 색깔이 탁하고 얼마나 고약한지. 그런데 그게요 꿈틀꿈틀 이렇게 꿈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괴인간이라는 만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그게 꿈을 이렇게 요괴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꿈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변신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꿈을 이 안에서 그래요. 미움이 꿈을 거리다가 그게 톡 만약에 있죠, 그 거기를 탁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미움의 그 그냥 이렇게 뭉쳤던 것들이요 푹 올라와갖고요 요 위에서요 뽕 하고 이렇게 터져요. 고무풍선이죠. 고무풍선에다가 여러분 있잖아요 막 시커먼 만약에 먹물을 집어넣어갖고 만약에 있잖아요 놔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요 머리 위에서 뽕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터진 게 어디로 쏟아져요? 저한테 쏟아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렇게 쏟아지는데 미움이 확 올라오면요 그냥 여기서 뽕 터지면요 그 미움이 나를 확 덮어. 그러면요 그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냄새가요 진짜 지독해요 여러분. 지독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부터 죄의 냄새를요 한 달 동안 맡게 하시는데요 제가 진짜 표현으로 정말 진짜 죽을 것 전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제일 약한 게 냄새거든요. 제가 제일 약한 게 냄새하고 먼지예요. 그런데 아주 있죠 저는요 냄새에 약한 사람인데 그 죄의 냄새가요 한 여름철에 막 생선 대가리 자르고 막 내장 꺼내고 이래갖고 생선 장수 하시는 분이 막 내장을 갖다가 막 바켓에다가 그냥 모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썩은 내가 나고 막 그러는 그거를 머리에다가 한번 뒤집어 썼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있죠? 냄새가 지독하겠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막 시궁창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막 냄새 고약하게 나는 막 썩은 내 나는 시궁창? 그 물이 막 더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악취란 악취는 다 갖다 모아놔요. 죄의 냄새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요 지옥에 가면 그런 냄새 날 것 같아요. 진짜 지독해요. 그런 죄의 냄새가요 나한테 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두꺼운 손수건을 들고 제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도저히 있죠 정말 숨이 막혀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갈까봐요. 저 산꼭대기에 가서요 잘 내려오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을 그 죄의 냄새를 맡게 하실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죄의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세상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진짜 눈 뜨고 봐주실 수가 없겠다. 정말 주님의 그 정말 그 눈으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진짜 주님이 정말 진짜 주님이요 창세기 6장에
건지가 저한테요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봐줄 수가 없겠다. 그까짓껏 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보게 하실 때 내가 봐도 어나 세상에 이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속에요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음란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꼬투루거리는지 정말요 봐줄 수가 없어요. 봐줄 수가 없어.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있죠.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내가 막 향수를 뿌리고 예 정말 막 그냥 유명 메이커 막 그냥 핸드백을 메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한테 썩은 데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요 기도해준다고 제가 이렇게 딱 가까이 가면 속에서 헉 하고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갖다 대면 벌써 막 손을 딱 가슴에다가 딱 갖다 대면서부터 막 생선 썩은 비린내부터 시작해갖고 막 비린내도요 그냥 신선한 비린내가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냄새가 막 그 안에서 확 올라올 때는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한테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도 자기는 죄 안 졌고 자기는 자기가 깨끗한 줄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제가 가만히 봤어요. 천국은 누가 가냐?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하고 예수님 제일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만큼 가장 기분 좋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건요 목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저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3일밖에 살 날이 없어요. 3일도 길어요. 하루. 나 때문에 내가 하루밖에 살 날이 없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으면 해봐라 만약에 한다면요. 나 지금까지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거 있나 한번 찾아봐봤고요. 나는요. 추락하고 저는요. 회개하다가 가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막 진짜 예수님 만나갖고요. 살다 보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배겨져 갖고요. 안 그래도 죄를 지우기도 바쁜데 정말 안 그래도 죄를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죄를 더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회개가 어떤 게 회개인지 아십니까? 회개에는요 사울의 회개가 있고요 다윗의 회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사울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잖아요. 정말 골리앗부터 시작해갖고요 정말 사울에게는요 진짜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을 나에게 신하로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감사한번 드려도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에 있죠 그 다윗을 칭찬한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요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군대를 풀어가면서 막 다윗 죽이려고 막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막 그냥 막 사울에게 막 쫓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다윗에게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그분의 옷자락만 하나 살짝 빈 다음에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왕한테요 뭐 잘못했어요. 정말요 내가 왕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나는 왕한테 나는요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벨 정도였으면 나는요 바로 왕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나 안 죽였어요. 왕이시여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요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미안해. 내가 미쳤지.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정말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 얘.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너 정말 죽이려고 한 거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요 다윗에게요 사과한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 또
또다시 그 짐승이 또 나타났어. 또다시 나타나가지고요. 또 잡아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에요. 그 순간만 그냥요. 잠깐 동안 그냥 미안해 하고 잠깐 동안 사과하는 척 했지만 그 속에서는요.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고 막 미워했던 마음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반성이지. 그냥 자기 후회고.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이런지 졌잖아요 했을 때요. 그냥 팍 몸 걸고 앉아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철저하게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 회개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분은요 그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응?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한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서 떠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막 침상이 자기 눈물로 막 이렇게 막 떠나갈 만큼 확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 속에는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내고 범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막 하나님 앞에요 침상이 떠나갈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어떤 벌을 받아도 좋은데요 주의 성령께서는 나한테 떠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정말 못 살아요.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막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난 진짜 못 살아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떠나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요 이분은요 죽을 때까지 가늠죄짓지 않아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미움의 죄를 회개하려면요 아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그 사람 미워했던 거 용서해주세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항상 또 꼴보기 싫어. 아 정말 또 지랄이네 이러면서 속으로 막 미워하고 그거는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 미움을 회개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잘라버렸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그 사람이 안 미워요 여러분. 안 믿고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오른뺨 쳤는데 왼뺨 돌려내는 거 여러분 그거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단순히 기도하면은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거, 아쉬운 거, 나의 어려운 문제 이것만 갖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하면서 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기도는 대화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기도를 내 병 고쳐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령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래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하나님하고 대화야? 그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니까 무슨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요. 제가요 아 지금부터 기도해야지 하면요 제가 세수하고 잘 머리 빗고 그리고 좀 제가 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제 일곱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일곱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려니까 성령님께서 생각을 나게 해주시나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나 그러면서 제가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요 교회가 딱 생각이 나요. 아 성령님께서 교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려고 제가 교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갑자기
갑자기요 목사님 생각이 탁 나잖아요. 아 목사님 기도하는가 보나.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내가 전도 주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탁 떠올라요. 아 하나님 그 사람 전도하라는 거 아니 그 사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그 사람 제가 전도 주셨는데요 그 사람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던 그 말이 그 사람 귓가에서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생각이 안 나면 아 이제 멈추려나 보다 이제 끝나려나 보다 그리고 제가 눈을 뜨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눈을 뜨면 새벽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그 저는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철야를 시키셨어요. 미리. 근데 그게 철야인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가 뭔지 중보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그런 거를 저한테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경험시키신 거예요. 정말 20년 동안요 저희 집 벽이요 벽지가 안 보일 만큼 부적이 다 사방팔방 붙어 있고요 이불 사이즈가 부적이고요 그냥 벽에 있도 벽의 사이즈만한 부적이 들어있고요 어디든지 부적 없는 데가 없는 그런 저희 집안이었는데 다락에는 맨날 그냥 막 조상신들 묵혀놓고 맨날 절하고 부뚜막에는 부뚜막 대고 있고 그냥 매일 그냥 우리 집이 절간인 것처럼 맨날 연구라는 소리 들리고 우리 엄마 맨날 복복 입고 맨날 목탁 두들기고 연구를 해오고 이러던 집안인데 귀신들이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일 밤 기도시키시면서 매일 밤 철야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영적인 그런 안 좋은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소시켜 주신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걸 청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요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얼마나 정말 영적인 공격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있죠?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신다라는 기도는요 기도가 쉽고요 기도가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저는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도 제 기도는 한 번도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었어요. 다 남의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중보기도 내 기도도 해야지 내 기도도 해야지 그리고 내 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다시 누가 오면요 주님께서 또 다른 기도 시켜서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이 중보기도만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알게 하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네 기도 응답하지 않겠네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픈 거를 위해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도 고쳐주세요 믿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돈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그분 돈 필요하대요 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막 그분에게 돈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분도 돈 주시지만 나한테 돈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셔야 돼요. 있습니까? 그런 거 알을 때 중보기도가요 진짜 기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내 기도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기도하게 생겼어 이래갖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거나 중보기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내 기도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감동을 이렇게 주시면요 그대로 그것 때문에 한 시간을 쓰더라도 그것만 기도하다가 일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내 기도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해도 모자라요.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여러분 있죠 1시간 2시간 예 그렇게 기도하고서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면서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있죠. 저는 제가 외국에 선교 나가면요 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운전도요, 하루에요. 제일 길게 하면 19시간까지 제가 운전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15시간에서 19시간. 그렇게 운전할 때 맞고, 평균은요, 평균은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 운전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요, 운전이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사고 한 번 없이 내가 그렇게 운전하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저를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요, 한 번도 사고가 없는 거지,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저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할 수 없는 게요, 영적인 거하고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뒤에서 와서 박아버리면요, 나 사고 나는 거고요. 나는 아무리 신호 지키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들이박으면 박히는 거고요. 예. 나는 가만히 신호등 지켜가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쿵 하면 또 사고 나는 거고요. 예. 정말 내가 안 박아도 뒤에서 박으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고도 없이 내가 안전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보호받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갑자기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멀쩡하게 자기 발로 막 뛰어다녔던 분인데, 오늘 갑자기 두 다리에 갑자기 힘이 확 빠지면서요, 갑자기 두 다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써져. 이유를 몰라요.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이유를 모른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서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제 발로 걸어서 난 성전 가고 싶어요. 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가갖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나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다리 붙잡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발로 내가 걸어서 성전에 오고, 내가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이 모든 환경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막 어금니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막 임플란트를 했을 때, 아, 이빨이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가 막 그래요. 여러분, 앞니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신지 아십니까? 앞니빨 없는 사람은요, 국수를 끊으려도 끊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앞니빨 빼고. 예, 앞니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앞니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만 해도요, 우리는요, 그 감사 기도만 해도요, 한두 시간 금방 가요, 여러분.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만 열거해가지고요, 해도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두세 시간 금방 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그냥 어디 절간이나 가고 자꾸 비나이다 이제 빨리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소원만 빨리 아뢰고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묻는다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고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랑해서 알잖아요, 사랑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한 줄 모르고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요, 뭔놈을 얘기할 게 그렇게 많은지, 계속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계속 손가락 끼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도요, 끝없이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특별히 사랑까지, 뭐 남녀간의 사랑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정말 친하면 친한 관계끼리요, 정말 어저께도 만나서 그렇게 많은 얘기했는데 오늘도 만나면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해, 전화로도 얘기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언니하고 하루에도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한 번 전화를 붙잡으면요, 최하가 30분 이상으로 뭐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언니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자기 언니나 시누이하고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많은 통화를 안 하시더라니까요. 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주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 근데 나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주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이런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그 행복한 그 마음만 갖고도요. 진짜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입으로는 그러는데 안 즐겁다니까요. 정말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 돼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정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세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세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많은지 고집등이고 응? 그냥 얼마나 내가 빠져야 될 게 많은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요 회개시키시고요. 하나님이 나를요 목욕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주시면서 목욕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을 주시고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옛날 성질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도 변화가 안 된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존심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갖고요.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이놈의 자존심이 팍 일어나가지고요. 그 자존심 때문에요. 팍 뒤집어 엎어가면서 여태까지 받았던 은혜 다 뜯어버리는 일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혈기.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사람들이요.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혈기 안 된대. 여러분 있잖아요. 건드려도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승질은 급한데다가 그냥 막 혈기가 충만해갖고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바르르르 떠나가면서요. 그 혈기 때문에 은혜를요. 간직을 못해요, 여러분. 팍팍 엎어버려요. 항상 제자리에요. 여러분, 그 혈기가 내가 은혜 받는데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그 혈기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정말 금식 철회하면서요. 그 혈기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마치 정말 다윗이 가늠죄를 팍 잘라버린 어떤 것처럼 그 혈기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제일 많이 역사하는 영들 중에요, 오해마귀가 있어요, 오해마귀. 오해마귀는요, 단짝이 있는데요, 섭섭이. 오해하고요, 섭섭이는 완전 절친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완전히 팔짱 끼고 다니면서요, 섭섭하면 오해하게 만들고요, 오해하면 섭섭하고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으면 의심이. 걔네들 세 명은 완전 상청사예요. 걔네들이 뭉치고 다니면서요, 다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 분리를 일으켜요, 분리를. 그래갖고요, 목사님한테 섭섭해. 그럼 목사님을 오해해요. 그래갖고 결국은요,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요, 괜히 섭섭하면요, 괜히 오해하게 만들어.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요, 잘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요, 정말 오해하게 만들어갖고 분리시켰던 마귀가요, 정말 너와 나 사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요, 그놈의 오해와 섭섭이로 완전히 관계 자르고요, 성도와 성도 관계도 자르고요, 정말 어찌든지요, 그냥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득하고 다니려고 하는 게 마귀였어요. 사랑하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분리시켜가지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하는 짓이 뭐냐, 나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나를요 떨어뜨려갖고요 결국은 나 죽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우리들 안에 웬놈의 섭섭이가 그렇게 많은지. 섭섭이가 있을 때요, 그 섭섭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한테 섭섭하죠? 남편을 오해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얘네들 셋은요, 완전히 단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이 가정에서도 역사하고요, 그것들이
역사고요. 그것들이요, 어디든 회사에서도 역사고 다 역사예요. 거기에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제일 약한 데가 어딘지를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도요, 내가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알아서, 나의 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나도 모르게 툭하면 거짓말을 잘해요. 하나님, 아유, 나는 거짓의 영이 있나 봐요. 하나님, 아우,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거짓말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있죠? 진짜 거짓말, 입만 멀리나 툭하면 거짓말하는 거, 그거요, 엄청난 그거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에게요, 정말요,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 임하는데 굉장한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을 뽑는데 얼마나 그게 지독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 거짓말 뽑아내는데요, 입안에서, 입을 딱 벌리는데 입안에서 밴드가리가 햇바닥을 내렁내렁내렁 거려요. 근데 제가 그 뱀대가리를 딱 잡았는데 뱀이 안 나오려고 힘을 했어요. 힘을 얼마나 주는지. 근데 나는 그 뱀을 뽑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뱀이 어떻게 힘이 센지 안 나오려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금식하고 뽑았어요. 뽑아내려고 막 하는데 있죠, 뱀은 죽으라고 안 나오는데 그 뱀이요, 꼬리가 어디까지 길게 막혔냐면 저 뱃속 밑에 배꼽 아래까지 꼬리가 길어가지고 감겼어. 완전히 거짓으로 꽉 찼어, 그 사람. 그래갖고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막 그 거짓말 뽑아내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고 나는 뽑으려고 그러고 확 그냥 진짜 이렇게 뽑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확 제가 보셨더니 뱀이 얼마나 긴지 세상에. 그 뱀이요, 그냥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막 손살같이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거짓말 없어졌어요. 여러분 있죠? 내 안에 음란이 역사하는 사람. 내가 음란하려고 안 하는데도 음란해. 근데요, 어떤 경우는요, 부모님이 음란하고 할아버지가 음란하고 그 음란의 영이요, 부모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음란이요 자식에게도 가요. 여러분, 자식 중에 음란하면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있죠? 그 음란은요, 한마디로 뭐랄까, 자기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이 안에서 음란이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음란한 짓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요, 얼마나 그거 진짜 더러운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와가지고 볼 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기가 막히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나라가요, 음란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거짓의 영, 시기 질투, 미움의 영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목 붙잡고 기도시켜라 하고 하나님께서요, 저부터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게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 제목을 딱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나를 대신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이게요, 중간중간에 예, 그 제목만 집어넣어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살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나라에 오면요, 많은 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국 가지 마세요. 목사님, 한국 가지 마세요.
단어들이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슬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한국에 있게 하시고 정말 한국에서 있게 하시는 시간이 길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이곳에서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요 지금 믿는 거지만 진짜요 우리 한국 진짜 심각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뭐든지요 자살의 양 충만하고요. 진짜 자살의 양 엄청나고요. 진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계 기독불이 얼마나 꺼졌는지 아십니까? 교계마다요, 우리나라 교계에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고요. 목사님들이 기독불이 붙어서, 목사님들이요,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먼저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WCC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있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지. 진짜요, 주님, 우리나라 교계와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요. 처절하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하나님 앞에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요. 가장 또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 내 안에요 정말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못된 습성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뽑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냥 뽑아주세요. 게으름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그 게으름이요 나를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지 결심은 잘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요, 아우, 정말, 마음은 원효로 내 욕심이 약합니다. 이러면서요, 눕고 싶고요. 게을르고 싶은 게요, 이놈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놈의 욕심을 쳐서 그냥 복종시켜갖고, 그냥 교회까지 끌고 나와갖고요, 여기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놈의 욕심이 게을러가지고요. 정말, 나의 약점을요, 하나님도 알지만, 나도 알아요. 쟤는 어디만 건들면 바로 무너져. 쟤는 어디만 건드리면 바로 아이고 지금 할렐루야 이래도 쟤 어디만 딱 건드리면 쟤 바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바로 뒤집어질 수 있어. 그거를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는 사자가 어떤 사자인지 아십니까? 우는 사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픈 사자가요 먹잇감을 딱 찍잖아요. 금방 와서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만약에 혹시 볼 시간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사자가 먹잇감을 딱 봤으면요 그거를 딱 보고 그냥 가서 얼른 가서 달려서 먹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이렇게 딱 찍었으면 그거를 다 눈에 놓고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걔를 언제 먹을까 하고 계속 이렇게 노리면서 틈을 이렇게 잡고 다녀요. 걔는 몰라요. 사자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근데 계속 그렇게 보고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어느 틈에 딱 틈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것처럼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있는 기쁨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있는 감사를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제로 하여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성령 충만하다고 가는 거 어떻게 하면 확 뒤집을까? 어떻게 하면 제 안에서 사랑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제 기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 말씀 못 보게 할까? 그게요 걔네들의 고민이 돼가지고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가면서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틈을 노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차 하면은요 바로 공격당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서는요 할렐루야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화날 일이 생겨. 그래갖고 집에 가자마자부터 화가 나니까 화 확 불러버려. 그러면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마귀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발걸어 넘어뜨리는 것처럼 확 갖다 넘어뜨리면요 바로 문에 쏟아지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 주시는 거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 은혜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쏟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든 아니면 집회든 아니면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시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고서는요 조화만 할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이 유지되도록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입으로 확 쏟을 일이 생겨서 막 입으로 벌써 막 쏟을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입 딱 닫아야 돼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금방 혈기가 막 충만해가지고 혈기 날라 그럴 때 혈기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이거를요 다른 거로는 이거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요 감당할 수 있고 기도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나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기도 한두 시간 갖고 모자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 내가 선교할게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돈 주시면요 나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쓸 거예요. 돈만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돈 주세요.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기도를 이렇게 딱 해보면요 그 사람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봉투, 하나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봉투. 두 개가 있어. 어떤 사람 두 개가 있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봉투에는 돈이 많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데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죠. 너 네 주머니에 있는 데서 저기를 선교하는데 좀 써봐라. 그러면은요 거기서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이 충만한 거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에서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요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다니까요. 네. 내가 혈기 하나 나도 내 혈기 하나를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내가 사랑 못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난 이런 걸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제가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셨다라 기도한다라는 걸 가지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냥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따라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어린애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의 위장이요 위장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위장이 보이게 하시면서 위장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날은요 너 저 사람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이래요. 그러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처음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위가 요렇게 아프시죠? 물어본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거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해 줘야 그러시는데 제가 기도해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럼 기도해 달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얹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왕진 가는 의사 옆에 간호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 왕진 가는 의사 옆에 간호사처럼 완전히 옆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 쳐다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와 놀랐다 어머 예수님 저렇게 고치셔주실까요 와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저는 옆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으로만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나,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저한테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고 말씀해 보시라 그런다면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고요, 진짜 멋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진짜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A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A라는 집사님이 만약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몸이 아픈데 그 몸 아픈 건지 안 아픈지 나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거기가 아프다고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 제가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아픈 걸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단지 잠깐 동안 사용하실 뿐이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저분에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너무 신실하신 멋진 하나님, 저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정말 어떤 집사님이요,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막 울고 있는 걸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 집사님이 왜 오른손을 붙잡고 그렇게 울고 있냐 싶어갖고 하나님께서 그분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 제가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 집에 가갖고 그 사람 손목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집사님 집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일부러 간다 그러면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그쪽 동네에 갈 일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그쪽 동네에 사신다면서요, 저 가갖고 집사님 얼굴 좀 잠깐 뵙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하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어머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부러 간 거죠. 갔어요. 그분이 웬일이세요, 세상에 저희 집을 다 오시고, 정말 오늘요 제가 이쪽 동네를 좀 올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집사님이 이 동네에 산다는 게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워낙 바쁘신 분인데 일부러 저희 집 그냥 들으신 거 아니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사실 집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오른쪽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님 집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온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제가 진짜 오른손이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른손목을 다쳤대요. 오른손목을 다쳐갖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병원에도 가고 한약방도 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낫지를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손은 아프고 시큰거리고 이 손은 사용을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자기가 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예수님 나 이 손 좀 고쳐달라고, 이 팔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셔서 정말 저로 하여금 자기 손 아픈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우리 손목 위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기도 딱 할 때 저는 알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손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저는요 제가 기도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 어떤 포인트냐, 내가 정말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모르는 것도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고 기도했어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려면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요,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요, 제자들은요 첫째, 기도를요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가 그거 나타난 거예요, 거기.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와서 제가 잠깐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기도,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회복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힘들지만 기도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기도를 목사님이 또 해주셔서 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내가 회복도 되고 고침도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가 가서 목사님 저 여기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 빨리 병원 가세요 이러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 안에는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니까. 왜냐면 목사님부터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목사님이 안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도요, 예,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주세요 뭐 할 때 볼 땐 자기가 이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도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는 목사님들은요, 예, 그 성도들 기도 못해줘요. 저 그런 목사님들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있죠?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앉혀서 기도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시면서 기도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 첫째,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서 그렇고요. 둘째,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의 막힌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거든요. 예,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항상 경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행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죠?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 사건. 그죠? 홍해 사건. 완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쫙 하고 나갈 때 진짜 신바람이 났어요. 와,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해방이다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막 신바람 나게 딱 나갔는데 홍해가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강도 아니고 개울도 아니고 바다야, 바다. 바다인데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가 이제 딱 앞에 있는데 뒤는요 바로 군대가요 막 죽인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요 완전히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이에요. 와,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우린 이제 여기서 어떡하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앞도 하얗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죽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막 원망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건지셔가지고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네 하면서 있죠? 거기서 완전히 바들바들 떨면서 완전히 막 그렇게 덜덜덜 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해서 어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주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
거기서 또 보여주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질까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두 손을 들고요,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요, 밤새도록 이 손 들고 뭐 하게 시켰을까요? 기도시킨 거예요, 기도. 밤새도록 기도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는 아니었기, 그 중에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분들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십계 같은 영화 보면요, 갑자기 홍해가 쫙 하고 1분도 안 돼서 갈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주님께서요, 동풍이 불게 하시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손 들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손 들고 밤새도록 철회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작업을 하게 하시면서 결국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응답을 하셨냐,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바다 가운데 고속도로를 냈는데 완전히 그것도 질척한 그게 아니라 완전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주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거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일 행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요, 진짜 기도를 신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그 하나님, 정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밤새도록 손 들고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팔이 떨어질 것처럼 아팠겠어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언제쯤이나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막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마른 땅으로 완전히 막 고속도로를 쫙 바닥 가운데 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멋진 스릴 넘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신바람나게 역사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를 하여금 전진하게 하시지 뒤로 후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힘든 문제가 있든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면서 내가 여기서 실망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가 있든, 남편의 문제가 있든, 아니면 뭐 사업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제일 먼저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건 나는 그건 안 됩니다. 나한테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진짜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나의 죄까지, 내가 보지도 못했던 죄까지 또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이 떠지게 하셔서 나를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목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때문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죠. 저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못해서 정말요, 그 정말 우리요, 정말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냥 빌빌빌빌 거리면서 창피찬란하게 그냥 망신만 당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요, 늘 기도로 이렇게 무장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뭐 사용한다고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 믿는 자, 진짜 믿는 자에게는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 하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데 그 믿음 없으면요, 저게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요, 마귀가 오히려 달려들라는 거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지만 정말 뱀을 짚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는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집사님 이런 일 있을 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때 예수님 줘야 되는데 예수님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주고 그냥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정말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줄 수 있나 해갖고요, 그때 그냥 당황해가지고 벌벌 떨지 말고 항상 준비되어져서 예 정말 누구에게나 예수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은 약속이에요. 새가요 이렇게 날라야 건강한 거지 이렇게 날르거나 이렇게 날르거나 그러면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거든요. 네. 기도만 해도 이상하고요, 말씀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와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서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오늘날 내 삶 가운데도 이 성경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복이고요. 예, 그리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물질 부자되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내 이웃에게 예수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요즘은요 핸드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핸드폰요 충전 안 돼갖고요 핸드폰이요 배터리가 약하면요 그건 제일 불안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 배터리 다 떨어져가지고요 빌빌빌빌 거리면 안 되고요 항상 우리도요 충전해놔야 돼요, 여러분. 응? 그것처럼요 늘 기도로 충전해야 되고 늘 말씀으로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은요 내가 정말 이제부터 내가 더 기도하리라 이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태까지는 필요할 때만 정말 내가 이게 필요할 때만 내가 그때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눈 뜨자마자부터 내가 기도할 것이고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리라. 내가 정말 매 순간순간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될 만큼 내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좀 감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또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어떨 때는 기도 열심히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기도 게을리 했다가 하나님 기도의 굴곡이 너무 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때는 숨을 쉬었다가 어떨 때는 안 쉬었다가 이러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하나님 정말 그 숨고르기 원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날마다 범사에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 많이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 불어넣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시는 분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딱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고 언제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아쉬울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1번이고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부터 주님 찾고 하루 종일 주님 주님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버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만큼 기도했다 나타내지도 않고 그거는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숨 쉬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숨 쉬고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모두에게 기도의 영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로 승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하시고 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시간 기도했다, 두 시간 기도했다,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해놓고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나는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인데 난 정말 아버지 항상 한순간도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내가 더 잘한다고 내 똑똑과 내 지식이 앞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대로 해나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내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랬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당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냐고. 하나님, 참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여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잔소리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잔소리로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너무나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파도처럼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계속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모이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항상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항상 경험하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만 하면 돼요. 아셨죠? 제 앞에 커다란 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저 산들을 가까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봤더니 그 산들이 이미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하나님 저 쪼개진 조각들만 덜어내면 되겠군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덜어내는 것조차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러면 이것까지 내가 다 치워주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내가 기회해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요.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마다 경험하면서 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요.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내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정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사모님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할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 참으로